금요일의 특별한 코너죠. 주식 남녀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률 5%를 달성할 때마다 별 배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저희 구성원 모두가 별 배지가 좀 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죠. 같이 방송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시라면 수익 나신 분들도 꽤나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힘든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곧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KB증권 대치지점 정희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뭐 나눠볼 얘기는 참 많은데 사실 저희가 뭐 오늘 종목들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앞단을 좀 타이트하게 갈 거예요. 일단 수익률 살짝 볼까요? 윤동식 대표님 그리고 제가 각각 별을 3개씩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표님이 메디톡스 그리고 OCI가 오늘도 분위기 좋더라고요. 빠르게 별을 획득을 했고요. 롯데정보통신 저 별 2개 일주일 사이에 획득했고 현대엘리베이터도 최고가 기준으로 7% 수익이 나서 별 1개를 얻어둔 상황입니다. 윤 대표님 사실 OCI 얘기하셨을 때 저는 무거워서 뭐 가겠어 이런 생각 살짝 했거든요. 근데 별 2개나 깜짝 놀랐어요, 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두 분이 아니, 무거운 종목, 무거운 종목이 갈 땐 잘 가죠. 자동차도 무거운 차가 또 한번 힘을 받으면 쭉 가듯이 제가 생각하기엔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어나 이런 거를 현지인처럼 구사를 한다고 하면 한국 주식 굳이 투자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미국 주식이 고평가가 되면 그 투자금이 남는 금액이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쪽으로 넘어가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진국 종목들 중에서 강하게 탄력받아가지고 섹터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수급이나 흐름이 당연히 한국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선진국 쪽에서 아니면 태양광에서 전 세계 MS 1위 갖고 있는 뭐 보리에펌 에너지 이런 데가 튄다고 하면 50% 이상, 70% 이상 튄다고 하면 한국 주식도 좀 같이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뭐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저희 종목으로 수익이 나셨다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승우님이셨던가 저랑 같이 롯데정보통신 사셨던 걸로 물론 제가 여기서 매수한 건 아니지만 그때 같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 뒤로 승우님이 계속 롯데정보를 체크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일단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일단은 같이 사신 분들 다행입니다. 어떻게 저를 믿고 사셨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또 각각의 종목들, 이번 주의 종목은 무엇일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정은진 팀장님 먼저 하실래 아니면 윤 대표님 먼저 하실까요? 잘하는 사람 말 먼저 들어야죠. 아유, 또 겸손하시게. 그렇다면 언제나 첫 번째 우리 윤동식 대표님께서 첫 번째 오늘 종목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진짜가 나타났다라던데요. 뭐가 진짜죠? 예, 오늘의 추천드릴 종목은 솔리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5G 관련된 수혜주인데 네트워크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G 최근 들어가지고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주력한 가장 강력한 섹터 중에 하나였죠. 그게 어느 정도 놀림목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는 5G는 언젠가는 상용화가 돼서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그중에서 좋은 기업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G 중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쪽에서, 일본 쪽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명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한국의 이동통신 3사 SK, LG, KT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일본, 그러니까 일본 엔티티 도코모나 미국 쪽으로도 이미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이미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도 매출이 조금 안 좋은 패턴을 보였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과 유럽 쪽에서 대규모 수출이 조금 나올 걸로 계약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으나 그게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조금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이제 계열사가 문제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낙하침에 재무가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솔리드 에듀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거 뭐 지분 청산 100% 했고요. 그리고 15년도에 펜텍 인수해가지고 지분이 뭐 재정이 안 좋았었는데
17년도 10월에 펜텍 지분도 100% 만료했고요. 그렇다 보면 19년도에는 조금 큰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가 3,58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뭐 3,550원 선에 매수하셔서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50원의 라인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4,000원 맞습니까? 네. 4,000원. 네. 뭔가 더 넉넉하게 잡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방송을 하니까 뭐 4,000원 오면 뭐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워낙 스몰캡이다 보니까 목표 주가 좀 작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다 시총이 막 몇 조짜리인데 이건 시총이 1,3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이렇게 무게가 확 줄어든 느낌. 저희를 약간 의식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의 종목들이 좀. 근데 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또 이런 종목도 하나씩 딱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 뭔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네요. 정 팀장님, 솔리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5G 관련된 종목을 제가 2주 전에 처음 말씀드렸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5G 이제 그 지금 사실상 경협주에 많이 테마가 몰리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 전에 이렇게 5G를 하나 담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아파트 값도 이 아파트가 먼저 오르면 옆에 같이 오르는 것처럼 종목도 같잖아요. 그래서 같이 5G가 수혜를 입어서 같이 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윈윈하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5G 생각하면 뭐 솔리드, 중계기 쪽에선 솔리드, 뭐 광섬유 쪽에선 대한광통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 개 중에서 이 솔리드를 딱 픽하신 거. 간단합니다. 덜 올랐기 때문에. 덜 올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위로 얼마 열려있냐, 아래로 얼마 열려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로 예를 들어 2만 원 열려 200% 열려 있고 아래로 100% 열려 있는 게 매수 타이밍이지, 위아래로 100% 열려 있다고 하면 전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 종목 대비해서는 위로 좀 많이 열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간다고 하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 조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의 이야기 건네받았고요. 윤동식 대표님, 음의 높낮이가 이도를 벗어나지 않는군요. 이 목소리 톤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시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진 팀장님 옆에는 권대리가 어울려. 네, 목욕 커플, 과거의 목욕 커플도 언급이 됩니다. 정의진 팀장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음악 나오네요. 2차 북미회담 이벤트 날엔 당연히 뭐죠? 경협주죠. 맞죠? 네. 제가 그때 지금까지 지난주에 포스코 엠텍 등 뭐 현대 롯데 이런 종목들을 좋아했는데, 사실상 지난 1, 2주간 사실 좀 지지부진한 모습 맞아요.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후퇴를 하면 너무 치사해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KCTC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팀장님의 종목은 사실 이게 저희가 전날 밤에 뭐 혹은 당일 새벽에 종목들을 딱 올리잖아요. 그 단체 채팅창에 올리고 있는데, 팀장님의 종목은 그날 올리고 그날 이 방송 전에 급등을 하는 게 많았어요. 이노웨스트로도 그날 당일에 7% 급등하는 상황이 있었고, KCTC도 오늘장 또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게 좀 아쉽기도 하면서도 또 어쩌나 싶기도 한데요. 미인이십니다. 정의진 팀장 이성훈 님이 또 글 올려주시기도 하네요. KCTC 포인트 잡아주세요. 100초 브리핑. 네. 컨테이너 사업 항만 물류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 물류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 떠올리시기에는 CJ대한통운 등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 북한에 대한 인프라 개발 속에서 남북 경협주로 함께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유라시아 물류라든지 북한과 이렇게 관계가 호전이 될수록 운송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는데, 그걸 CJ대한통운 같이 뭐 제일 기업이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탄탄한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주요 포인트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해 8월부터 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전고점을 뚫는다면 지금 그 전에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4,100원 선에서 오늘 매수를 하자고 새벽에 보내놨었는데요. 장중에 4,100원대를 갔다가 지금 현재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는 마시고요. 분할 매수적인 관점으로 가시되 전고점을 뚫는다면 아마 더 힘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주간 경협주가 많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공매도가 있었고 그것에 놀란 개인 매물들이 좀 많이 빠진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어제부터 좀 경협주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장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 역시 양호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150억, 30% 정도 증가했다라는 호재성 기사와 함께 어제부터 다시 좀 수급이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보여드리는 차트가 CJ 대한통운인데요. 이렇게 같이 묶일 수 있는 이 차트가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아주 예쁘다. 이 돈 벌어줄 예쁜 차트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전고점을 뚫고 간다면 크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 지금 들어가기 뭐 겁나시는 분들은 4,100원대 한 번쯤 이 매도 물량이 나올 거니까요. 그때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짧게는 5,000원 잡으시고 그 이후에 6,000원, 7,000원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540원 말씀드립니다. 뭔가 정희진 쌤의 그 말씀하시는 톤 자체가 약간 더 강하게 얘기해 주시는 느낌으로 바뀌셨어요. 뭔가 이를 갈고 오신 느낌인데 KCTC 얘기를 해주셨어요. 윤 대표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질문 너무 막 어려운 거 하셔가지고 저희 둘 다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아 그래요? 네, 막 저 집에 가서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 질문을 좀 못 하겠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그 정치 테마만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정치 테마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계좌로는 몇십억을 버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정치 테마를 할 때 정치 테마를 안 해요 일단은. 근데 안 하는데 정치 테마를 할 때 여당 야당 상관없이 다 사더라고요. 하고 원래는 하나만 사야지 누가 될지 알면 하나만 사야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슈 가지고 사는 거다. 남북 경협주가 딱 그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는 2차 정상회담이 끝나면 약간의 이슈 소멸적인 부분이 조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슈 소멸.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도주가 없는 장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건 주식 투자자의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그 현대 관련된 이 탄탄한 뭐 남북경협주들부터 이미 뭐 수급이 빠졌었어야 했어요. 근데 하지만 다시 힘을 받고 있고, 같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서 뭐 도화 엔지니어링, 남선 알미늄 등등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 순환매가 오히려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순한 어떤 지금 현재 이 정도 뭐 10% 정도를 바라고 남북 경협주에 한다라기보다는 진짜 좀 범세계적으로 진짜 이런 방향성을 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된다면 포트에 경협주가 실으시더라도 일부만큼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포트 중에서 한 5% 정도만 KCTC 담아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뭐 보컬님께서 딱 맥을 짚어주셨네요. 누가 당선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이슈가 되는 게 중요하죠. 뭐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고 계십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채팅창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대텀 소실님이 덕분에 롯데정보통신 수익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고로 제 종목을 곧장 공개하도록 할게요. 뭘까요? 열어봅니다. 앉아서 돈 긁어모으는 너, 내가 픽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1월에 필리핀에 갔었던 컨테이너 51개의 분량의 폐기물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우리의 산업 폐기물을 받아주다가 이제 우리 안 받아라는 기조가 시작이 됐고 우리는 산업 폐기물을 국내에서 스스로 소화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관련한 환경 폐기물 관련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을 꼽아왔습니다. 바로 코엔텍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엔텍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산업 폐기물을 우리가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엔텍은 울산 폐기물 처리 업체 1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넘겨볼게요.
그 코엔텍과 유니큰, EST 이렇게 세 곳이 바로 울산 지역 신문에 딱 떠 있더라고요. 울산 내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엔텍을 제외하고 EST나 유니콘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고요. 지금 이들 세 곳 모두 다 매립 시설이 대부분 전체 용량의 97, 98% 차 있다라고 합니다. 목전까지 찬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왜 코엔텍을 추가적으로 봐야 하느냐. 코엔텍에 대한 제가 하나의 포인트 짚어왔습니다. 이걸 보고 사실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1월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울산 공보입니다. 아, 코엔텍이 10년 쓸 매립지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들은 사실 매립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땅 확보해야 되고 주민들 동의 다 일일이 받으러 다녀야 되고 근데 그걸 1월에 일단 승인을 받아서 지금 매립지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 고로 이 세 업체 중에 울산의 세 곳 중에 코엔텍은 숨통을 트여 놓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곳이 매립지 확보를 못해서 죽게 된다면 울산에서 코엔텍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가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코엔텍으로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소각시설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오케이. 매립부지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오케이. 스팀 사업 같은 경우도 폐열이 나오는 거 증기를 팔고 있는데 이 스팀은 LNG LNG 가격에 연동이 된다고 해요. 근데 LNG 가격 뭐 수요 증가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가 있다 보니 스팀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부가 좋기 때문에 돈을 따박따박 벌고 있다라는 거죠. 코엔텍 볼까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58%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소각과 매립 단가가 올라갔어요. 뒤에 몇천 원 다 뗐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소각 단가 22%, 매립 단가 52%가 올라가면서 두둑한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코엔텍이 지난해 배당금을 무려 16배나 올렸습니다. 주당 45원 주다가 400원 주기 시작한 거죠. 이유는 지난해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맥쿼리 그룹 사모펀드 최대 주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배당이 확 올라간 거죠. 이 맥쿼리 그룹은 뭐 대길 산업이라든가 진주 산업인가 폐기물 업체를 계속해서 인수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코엔텍까지 그리고 그들이 인수했던 폐기물 업체는 모두 이익이 오르고 배당도 증가한 효과 코엔텍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 설정을 했는데요. 좀 소심하게 잡긴 잡았어요. 8,9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손절 라인은 7,500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엔텍은 울산에 있기 때문에 뭐 조선, 자동차, 뭐 중공업 여러 가지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좀 매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종목들. 윤 대표님 되게 관심 없어 보이세요. 저 브리핑하는데 계속 딴짓만 하고 계시고. 아니, 질문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질문할 거를 찾고 있었는데. 네, 쉽게. 쉬운 거. 아, 그래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열심히 찾았으니까 또 물어봐야겠죠. 네. 코엔텍 같은 경우는 냉장하게 놓고 보면 이제 피가 그러니까 가격이 처리 단가가 매년 40% 이상 올라가 가지고 주가가 오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된 부분도 당연한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Q는 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까지 피격 올라갈 것 같은지 그게 안 올라가고 정체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도 같이 정체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궁금증이 불현듯 생기네요. 지금 설명 뭐 들으셨어요? 앞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면 내가 가격 부분에서도 코엔텍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줄 수 있고 또 하나가 Q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뭐 재건축이나 이런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설이나 산업 폐기물도 더더욱 많이 나올 거고 정부 측에서 올해 120만 톤의 뭐 40%를 올해 다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수량이 있으면 결국 돈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셨겠죠? 네. 아, 정희진 팀장님께도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너무 브리핑을 좀 쓸데없이 길게 준비를 했나 봐요. 어제 밤새 공부하고 찾아낸 거라 막 욕심이 앞섰습니다. 코엔텍 일단 관심 가져주시고요. 두 분의 종목도 솔리드와 함께 KCTC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저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팀장님, 윤동식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오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